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참 황당한 얘기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무슨 이상한 소리를 다 한다. 저는 의사입니다. 이제 의사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현대의학계에서는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그 입장을 항상 고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최근에 들어와서 그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게 됐어요. 왜그 냉동생물학을 미국말로는 크라이오 바이올로지라고 부릅니다. 얽혔다가 꽝꽝 얼면 그 완전히 죽은 건데, 그 죽었다가도 녹이면 다시 살아나는 동물들이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환자가 앰뷸런스로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는데 응급실 담당 의사가 급히 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사망 확인을 했어. 하고 나서 이제 그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드디어 연락이 됐어.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만에 그 연고자들이 가족들이 왔어. 그 이제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분명히 사망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뭐야? 살았어. 자, 이렇게 되면 그 응급실이 있는 그 병원은 참 창피도 창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그 병원서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병원은 엉터리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는 똥이 되는 거야. 면목이 없지. 근데 그 의사 개인으로서는 분명히 죽으셨다고. 그런데 결과는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진단을 잘못한 걸로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 똥된 의사들이 이제
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아주 그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란 사형수를 우리 박진영 씨 이란 사형수 띄워줄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란은 어떤 나라예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 못 먹어요. 술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마약 하다가 들키면 사형이에요. 그것도 교수형. 그것도 모든 사람,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교수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KBS 뉴스입니다. 이 뉴스 실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KBS 뉴스에서 이란에서 죽었다 살아난 30대 사형수, 37살 먹은 이 청년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로 교수형을 받고 죽었어. 이거는 죽었다는 것을, 실제로 죽었음을 확인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도 와서, 그래도 의사가 와서 이제 진찰을 하고 아 죽었다 사망 확인을 하고 이제 냉동실로 실에 갖다 넣었어요 시체를. 그래서 이제 그 꼬박 24시간이 지나야 이제 가족들이 이 시신을 인도받게 되는데 24시간 후에 와서 보니까. 살아있어.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이렇게, 예, 전해졌어요. 이제 그 이후로, 와,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구나. 아,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동소생. 그러니까 이 의학계에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 살아나네. 그래 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 환자가 도착했을 때는 분명히 죽었는데 나중에 서너 시간 후에 가족들이 와서 보니까 뭐야 살아있다. 이것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밝혀지면서, 여기저기 그동안 쉬쉬하고 숨겼던, 여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계에 그걸 다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를 해보니까, 여러 병원에서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아무도 죽었다고 살아난 걸로 생각하지 않고, 의사가 바보같이 죽지도 않은 거를 죽었다고 켰다. 그래서 의사들이 누명을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현대의학계에서는, 자, 아,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살아난다면,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겠죠? 왜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에게는 큰 희망이에요. 환자에게는. 죽어도 살아난다면
아직도 안 죽고 병들어 있는데 병이 낫는 거하고, 그거는 세발의 피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뉴스타트에 오셔서 배운 게 뭐예요?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은 아직도 안 살아있어.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흙이란 말은 어떤 입자, 물질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딱 그 물질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인간이야. 그건 숨도 아직도 안 쉬고, 유전자들도 어떻게 전혀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뭘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그때 인간이 살아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생기가 나갔다는 거야. 그건 여러분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핸드폰도 전기가 들어있을 때는, 충전이 되어 있을 때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기가 다 방전이 돼서 나가버렸어. 그러면 핸드폰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핸드폰을 살리려면 전기라는 에너지를 다시 공급해주면 산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기가 나가면 우리는 죽고, 또 그 생기를 만약 하나님이 다시 넣어준다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를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나가면 죽어요.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요. 자, 그럼 일단 이 사람부터 한번 봅시다. 예. 자, 시작. 30대 이란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자, 아시겠어요? 자, 문제는, 핵심은 뭐예요? 생기. 생명. 우리 생기를 생명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곧 생기가 존재한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뭐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기가 실제로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 여러분의 핸드폰이 방전이 다 돼서 꺼졌어. 그래서 충전하려고 보니까, 아, 이거 충전기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다가 빨리, 급히 갈 데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놔놓고, 어디 한 3시간 다녀왔어. 다녀오고 보니까 핸드폰이 충전이 되어 있어. 그건 왜 그래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누가 전기를 넣어준 거죠. 그렇죠? 마누라가 충전시켜준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지금 이 경우를 이 환자 분명히 교수형을 받고 사형 확인이 됐는데 그 밤새 누가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인간의 몸 속에 생기가 나가면 죽는 거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뭐예요? 살아난다. 그런데 이 여러분 이 TV 화면에 보니까 이 사형수가 아주 뭐예요? 인상이 좋아 안 좋아? 좋아. 네, 좋아. 그 악한 놈 같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다시 불어넣은 모양이에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 말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죽어 있던 아담이 살았다. 박수. 자, 그렇다면 꺼져 있는 여러분의 유전자, 그렇죠? 여러분의 T세포, 자, 이 암세포를 암세포에게 이동해서 간 이 T세포 안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가 뭐예요? 켜진다며. 이 암세포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유전자가 켜지면 이 T세포, 동글동글하던 조그맣던 T세포가 이렇게 크게 넓적해지면서 활성화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알고 봅니까? 뭐가 하는 일이야? 생기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기의학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생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생기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병 낫는 것은 식은 죽, 죽은 사람 살리는 것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라는 어떤 내 마음 속에 확신이 탁 갈 때. 예. 그때 우리가 힘을, 그 생기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제 자동
소생현상. 자동 소생 현상. 근데 영어로 하면 auto resuscitation phenomenon.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는 거야. 뭐라고? auto resuscitation. 그래서 그 단어를 바꿨습니다. 명칭을. 자동소생현상이라는 그런, 그렇게 사용했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 줄을 모르니까. 이제 미국 사회는 옛날부터 기독교가 지배적이었으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 중에 그 몇 가지 있잖아요. 사건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다.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 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기가 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체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생명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들이 수만 가지 책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책만이 뭐라 그래?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렸다고 얘기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 성경책이 아닌 책은 이런 얘기를 이런 걸 믿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 말은 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 그 생명이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다. 이 말. 네. 와. 이런 거를 알고 읽으면, 와, 이거야말로 진리네. 이렇게 우리가 팍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죠. 그분, 네.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이 이란에 있는 사형수에게 어떻게 넣어준 거야. 이제 그 전에 이 냉동생물학이 이제 발달하게 된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동물들은 얼어도 녹이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았어. 아시겠죠?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냉동 금붕어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 탁 치면 꽝꽝 얼어 죽었던 금붕어가 살아나는 동영상 많아요.
그런 거 살아나는 거는 문제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냉동생물학자들이 지금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살아날까를 궁금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동영상을 보면 그 냉동생물학자들이 실제로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찍었어요. 어떤 동물이냐면 개구리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 서부 지방에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고 이제 거기에 어떤 개구리들이 살고 있냐고 하면 그 개구리 명칭이 우드. 우드는 숲이라 나무 숲이란 말이고 그 프로그 개구리 이 우드 프로그라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들은 높은 산에 살아. 그 산숲 속에 살아. 그러면서 겨울이 돼서 이제 눈이 왔다. 그러면 얼어버려. 그래가지고 한 3, 4개월을 얼어 있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살아나. 이런 개구리가 있다. 그래서 동물생물학, 그 냉동생물학자들이 가서 그 개구리를 수집해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실제로 실험실에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이제 잡아와가지고 실험실에서 얽혀보기로 했어요. 얽혔다가 녹이기로. 자, 봅시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building hard as rocks. 다 퇴근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열어보니까 꽝꽝 얼었어.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up. 완전 죽었어.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근데 한번 녹여보세요.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녹입니다. 이제. 2시간에 걸쳐서.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자, 눈. 오. 오. 와. 아. 생기가 돌아왔어.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자, 깨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이야. 아. 여러분, 자, 이래가지고 이제는 생명체가 죽었다는 것이 그거는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변했어요, 현대의학이. 아. 그러므로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왜? 알게 모르게. 몰라, 왜? 왜 몰라요? 생기가 들어와서 사는데 그런 생기라는 것을, 생기의 존재를 인정해야 안 해? 안 해요. 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났다? 과학적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성경이 진리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여러분 과학 차원을 어떻게 넘어서 예, 영적 차원의 과학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게 뉴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더 높아요, 안 높아요? 과학 차원보다 더 높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딱 아주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충분히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도록 증거가 다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죽어도 살 수 있는구나.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다시 그러니까 내 죽어버렸던 핸드폰이 충전이 돼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누라가 내 핸드폰을 살려준 거야. 내 마누라가 나 대신 충전시켰으니까 다시 내 핸드폰이 살아있지. 그렇듯이 우리 인간이 죽어도 하나님이, 내 마누라가 아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면 그 사람도 다시 이란의 사형수처럼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론에 하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으면 그 생기는 내가 받을 수 있고, 하하, 그런 게 어딨어? 하면 생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 의학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그 영적 에너지 차원의 의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근데, 이야, 죽은 것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살 수 있구나. 그러면 병 낫는다는 것은 생기가 들어와서 병이 날 수 있다는 말은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을 한번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강의를 충분히 이해를 확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계란은 왜 병아리가 될까? 콩은 왜 콩나무가 될까? 계란은 분명히 병아리가 될 수 있어요. 자,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도 있어. 자, 병아리가 계란이 될 수 있는 조건, 기본 여건이라고 그래요. 기본 여건은 뭐만 있으면 돼요? 온도를 유지시켜주면 돼.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유지시켜주면, 그 몇 도냐고 하면 38도입니다. 38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면, 3주가 지나면, 병아리가 돼 있어. 그럼 왜 돼 있어요?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38도가 안 되면 뭐예요? 36도에서는 생기가 안 와. 생기가 오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돼.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일단 그 얘기 진행하기 전에 병아리가 계란이 병아리로 변하려면 첫째 그 계란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무슨 유전자? 병아리 부속품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심장 만들어야지, 병아리 간 만들어야지, 병아리 폐 만들어야지, 병아리 눈 만들어야지. 그런 거 다 만드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야 돼. 그게 유전자야. 그 유전자가 위치하는 데는 어디예요? 신은. 신은. 자. 계란. 계란 비슷해요? 네. 예, 예. 노른자이. 여기는 흰자이. 유전자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요. 유전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서 안 켜지면 병원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꺼진 유전자가 켜져야만 병아리가 돼요. 근데 꺼진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 돼. 생기가 들어오려면 38도라는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여러분의 꺼져 있는 T세포 유전자들이 켜져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려면 생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 생기가 들어오는데 갖추어져야 될 기본 여건을 갖추면 생기는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뉴 스타트예요. 그렇죠? 그게 뉴 스타트. 참 재밌잖아. 뉴스타트는 재밌어 죽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 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의사 노릇 못 해먹겠어. 재미가 없어. 생기 없는 의학. 이건 완전히 인간의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렇죠. 이거는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여기 이제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 응? 탁 생기가 들어와. 예. 그러면서 언제 생기가 딱 들어오기 시작해? 38도라는 온도가 유지되고 있을 때. 끝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는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현미밥 먹고, 채식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강의 들으면서 깨닫고, 예. 네. 이렇게 뭐를 갖춰주면,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생기는 반드시 들어오게 돼요?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와. 그래서, 뉴 스타트에 대한 믿음을, 자신감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와. 아, 이렇게 되게 되어 있구나. 예. 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생기가 안 들어오고, 자꾸 시간이 지나간다.
25도 실온에서. 그럼 계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생기 안 들어오면 썩어요. 자, 썩는다는 건 왜 썩느냐고 하면, 썩는다는 것은 왜 썩느냐 하면, 이 공기 중에 부패 박테리아가 많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빨리 썩어요, 안 썩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5도 실온에서는 한 며칠 가도 안 썩어. 그러다가 이제 이게 30도로 되면 빨리 썩어요. 근데 이 30도에서는 빨리 썩고, 그 다음에 34도가 되면 뭐요? 더 빨리 썩어. 35도가 되면 뭐요? 후딱 썩어. 36도가 되면 뭐요? 후닥닥 썩어. 37도가 되면 뭐요? 눈 깜빡할 수 있어. 왜 온도가 올라갈수록 썩는 속도가 빠를까?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 속도가 빨라서 그래. 더울수록 박테리아는 확 빨리 빠져. 그런데 38도가 되면 37도보다 더 빨리 썩어야 되겠죠? 근데 38도가 딱 되면서 안 썩어. 왜 안 썩어?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썩어요. 그러므로 생명체가 생기를 받고 있는 생명체, 즉, 살아있는 한 썩지 않아요. 그럼 왜 안 썩느냐 하면 면역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예.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시키는 물질을, 면역 물질을 생산해. 그러면 부패 박테리아가 그렇게 빨리, 어떻게, 빨리 확산하지 못해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 우리 부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생기가 싹 나가버렸다, 죽었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썩기 시작하죠. 왜?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면역 물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왜? 모든 그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마저도 어떻게 꺼져버렸으니까. 왜? 그 유전자를 켜서 부패 억제를 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썩는 거예요. 딱, 보세요. 이렇게 딱, 원칙이 딱 정해져 있다고. 얼렁뚱땅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생기가 없는 곳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그것은 결국 썩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도 아니고, 방사선 치료도 아니고, 무슨 치료가 가장 중요해요? 생기를 받는 것.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갖춰야 된다? 기본 여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기본 여건. 자, 그러면 이 계란에게 기본 여건은 38도라는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고 하면, 기본 여건을 갖춰야 될 기본 여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계란을, 네, 돌려줘야 돼요. 굴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굴려주면, 제일 밑바닥
부분은 어떻게 눌려가지고 모세혈관이 잘 안 통해. 그래서 이거를 20분 내지 30분 만에 한 번씩 굴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화기에서 하면 그 타이머가 딱 있어가지고 그거를 굴려줘요. 20분 만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엄마 암탉이 품고 있으면 누가 굴러게? 엄마가 굴러요. 세상에. 엄마가 왜 굴를까, 계란은? 엄마가 뭐 기본 여건에는 굴러야 된다, 이거는. 알아서 굴르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엄마는 굴러야 되는 줄도 몰라. 배운 일도 없고. 저도 이때까지 암탉이 뉴스타트에 참가한 암탉 한 마리. 근데 얘들은 굴러요. 왜 굴를까? 이상하게 굴르고 싶어. 이런 거를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계란은 반드시 굴려줘야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다 타이머로 재가지고 암탉 보고 생기를 보내. 굴러. 왜 굴러야 되지? 그래서 암탉들은 굴른다고. 이렇게 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병아리가 탄생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관여하고 계시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 낫는 과정도 이거하고 똑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네.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 유전자를 어떻게 해? 저는 여기서 구라만 치면 돼. 네. 참, 네.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다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죠? 자. 그래서 이 계란은요, 자, 여러분, 이 계란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제 계란이 단단한 계란 껍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뭐요? 아주 막이 있습니다, 막이. 막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뭐게? 공기 주머니야. 공기 주머니. 요 공기가 왜 있을까? 자, 병아리가 다 됐잖아요. 일단 병아리가 됐으면 병아리가 숨을 쉬어야 돼요. 응. 언제까지 숨 쉴 공기가 필요해? 아래에다가 빵꾸를 병아리가 낼 때까지 필요한 공기가 딱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의 뭐요? 계획이 딱 돼 있어. 여러분이 병이 났다. 낫는 계획이 다 돼 있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든 우리니까 내가 암 걸릴 것도 하나님이 다 예상하셨고, 예상을 하셨다면 내 암이 어떻게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이미 짜놨게, 안 짜놨게? 짜놨다고요. 예.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야말로 정말 가장
놀라운 하나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됐냐. 그래서 실제로 인간을 연구를 해보면, 이 유전자 T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다 켜주면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완전히 치유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됐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서 그 하나님, 그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신뢰, 믿음.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 이게 필요해,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치? 네. 자. 그러면, 자, 계란은 38도만이라는 기본 여건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콩이라고 합시다, 콩. 자, 콩의 기본 여건은 뭐예요? 콩에도 뭐가 있어요? 씨눈이 있습니다. 이 씨눈을 다 분리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 유전자들이 꽉 있어요. 무슨 유전자? 뿌리 만드는 유전자, 떡잎 만드는 유전자,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 다 있어. 그게 이제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면, 예, 콩 한 알이 뭐가 되기 시작해. 예, 콩나물 과정을 거쳐서 콩나무가 되게 되죠. 그 계획이 다 들어있어. 그런데 그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생기가 와야 되고, 또 생기가 오려면 기본 여건이 구비가 돼야 돼. 어떤 기본 여건을 주면 돼, 해주면 돼. 일단 콩을 어떻게? 흙을 파고 심어야 돼요. 자, 흙을 파고 심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심고 그냥 물만 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콩나무가 절대로 안 돼. 왜? 심어야 그게 기본 여건 중에 중요한 기본 여건이 심는 거야. 그런데 안 심고 그냥 뭐예요? 물만 주면 그건 콩나물만 돼. 즉, 안 심고 기본 여건을 심어야 된다는 기본 여건을 부여하지 않으면, 갖추지 않으면, 뭐, 콩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나오고, 이런 유전자는 뭐예요? 안 켜요, 하나님이. 왜? 그거를 켜야 될 만한 상황에,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다 심어야 돼. 심으면, 콩이 뿌리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뿌리 유전자를, 뿌리를 만들어서 그 뿌리를 통하여 흙 속에 있는 뭐예요? 여러 종류의 영양소를 다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빨아들이는데도요, 막무가내로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영양소를 필요한 양만큼만 빨아들여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나 세부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생각할수록 신기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뿌리 유전자가 켜지면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서 이제 뿌리가 형성이 돼. 그다음에 이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떡잎이 올라와. 떡잎이 왜 올라오냐면 이제 얘 햇빛을 받으려고. 태양 전광판 같이 햇빛을 받아. 햇빛을 받아서 뭐를 올려요? 줄기를 올리게. 그러니까 뿌리 유전자가 맨 첫 번째 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떡잎 유전자 두 번째, 줄기 유전자 3번,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 4번. 그래서 가지에서 또 뭐가 나와야 돼? 잎사귀가 나와요. 잎사귀 5번. 그 다음에 꽃이 펴야 돼. 6번. 그 다음에 뭐가 맺어야 돼? 콩. 그 7번 유전자. 이래서 순서대로 하나님이 그 기본 여건이 맞을 때는 그 타이밍에 딱 맞도록 이 각각의 유전자 1번부터 7번까지의 유전자를 탁탁탁 생기를 보내서 켜주신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콩 한 알이 뭐가 돼?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되면 이 콩 한 알이 수백 개의 콩이 된다.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육, 번성은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너희는 뭐만 받아라? 생기만 받아라.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뉴 스타트다. 자, 그래서, 이제, 화분을 하나 해가지고 흙을 담고, 그게 이제 콩을 하나를 심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콩을 심었으면, 그 흙을 담고 콩을 심는다는 말은 흙으로부터 콩나무가 되기 위한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 영양소들은 다 흙 속에 있으니까. 왜? 콩 한 알 속에 있는 요만큼의 영양소를 가지고는 콩나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뿌리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콩나무가 되게 하려면, 첫째, 땅에 심는 기본 여건이 필요해. 땅에 심는 그 기본 여건이 필요한 이유는 땅 속에 있는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영양, nutrition, N. 그 다음에 뭐를 줘야 돼? 물을 줘야 됩니다. 물, water, W. 그 다음에는 뭐 줘야 돼? 햇빛이 있어야 돼. 햇빛, sunlight.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제 이상구가 화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흙을 담고 거기에 콩을 하나를 심었다. 심어서 물을 줬다. 그리고는 햇빛을 안 보여주고 어떻게 했다? 캄캄한 햇빛 안 들어오는 벽장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콩이 썩어요. 왜 썩죠? 허허, 참 얘기 이때까지 한 거. 그래서 생기가 안 오면 썩는다고. 죽으면 썩어요. 생기가 안 오면. 그러니까 그러면 야, 콩이 참 똑똑하구나. 햇빛이 있는지 없는지 콩이 다 알고
에이, 햇빛 안 오니까 죽어버리자. 그렇게 한 거는 절대로 아니라. 콩은 지가 어디 있는지, 벽장 속에 있는지, 뭐 흙 속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누구가 알아요? 그 콩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건지. 하나님만이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왜 얘가 이 화분을 벽장 속에 놨을까? 근데 그렇게 햇빛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생기를 안 보내.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콩이 벽장 속에 있는지, 햇빛 좋은 데 있는지를, 콩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줄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야.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뉴스타트에 와 계신다는 거 알아요. 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무 막연해. 그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제 햇빛. 그 햇빛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날씨가 좋을 때 여러분, 지금 해가 우리 건강에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우리 의학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대충 어떻게 알고 있냐면, 햇빛이 있어야만, 그 햇빛 때문에, 햇빛이 피부로 흡수가 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변한다. 이 정도밖에 몰라! 근데 사실, 여러분, 콩의 경우에는 비타민 D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도 햇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결정이 될 만큼 이 햇빛이라는 것이 참, 뭐 때문에 그런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특히 뉴스타트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특히 날씨가 좋을 때 뭐라 그래야 돼? 와, 오늘 해가 좋다. 반드시 그 해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돼. 그러라고 하나님 해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 솔레미오, 오 나의 태양, 을 한바탕 부르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케벨라 콘사 나유나 데솔레 나리아 세레 나도 보나 템페스타 만나 두소 이렇게 태양을 향하여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할 만큼 여러분 태양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라고 아시겠죠? 그게 뉴스타트 생활이야. 네. 그냥 뭐 네가 이끄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 바쁘다고. 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주신 그 태양은 여러분 생명의 상징입니다. 아시겠죠? 왜 태양 없으면 우리 다 죽어 안 죽어? 죽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상징이라고 봐도 봐. 그 상징을 우리가, 아, 상징으로서 저 태양이 지금 내 유전자에게는 생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라. 야, 날씨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파란 하늘. 예. 요즘 날씨 좋죠. 예. 앞으로 쭉 며칠 동안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날씨가 좋대요.
살아. 그래서 좀 사는 것 같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실 그래요, 여러분. 자, 물도 그래요, 물도. 물도,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내 몸을 물 속에 이렇게 담그면, 거기다가 또 온도가 적당하게, 그렇죠? 따스한 물에 담그면, 내가 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물이 그냥 내 피부에, 뭐요? 접촉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런데 따스한 온도를 느끼고, 그 다음 물이, 내가, 내 몸이 물 속에 있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녹아나요. 우리 마음도 녹아나요, 안 녹아나요?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알파파가 싹 돼버려요. 그게 상징의 힘이야. 물이 어떤 화학적 효과가 없다니까. 피부하고 접촉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물을 한 잔을 어떻게 쫙 들이킨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세포에게 어떤 물 속에 뭐 좋은 거 있냐? 이거 묻지 마. 물은 물로서 어떤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물질로서 우리 유전자에 굉장한 뭐요? 생기가 되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 충분히 마시고 그럼 여러분, 여보, 내가 바빠서 말이야 목욕탕에 물을 못 받았어. 당신 피곤하지? 그러면 물 받은 걸로 하고 목욕탕에 가서 좀 들어놓아봐. 효과 있어 없어? 아무 효과가 없어. 그 물이 내 피부와 접촉하고 있다는 것. 이건 뭔가 신비로운 효과를 주고 있어.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효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목욕 문화가 잘 발달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렇게 물 속에 그래서 왜냐하면 물은 또 뭐냐면 우리가 엄마 자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 속에 있었어? 네, 물 속에서 살았어. 그래서 물은 우리의 뭐예요? 엄마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욕통에 물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목욕통이라도 물이 안 채워져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그렇다고 그 물이 무슨 좋은 약이 녹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네, 햇빛.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뭐예요? 기본 여건, 기본 여건. 자, 햇빛.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절제예요, 절제. Temperance, temperance. Temperance란 말은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하게 안 맞게 뭐를 하지 말라는 얘기요. 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타트를 하면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야 이제 생기도 넘치고 에너지도 넘치기 시작하고, 와 운동하는 게 참 좋네. 그래서 막 운동을 뭐요? 막 과하게 하면 오히려 해로워요. 과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막 처먹지 말라.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오늘 필요한 양 이상을 섭취하면 오히려 해롭다. 그래서 그 절제 원칙에 따라서 뭐는 해서는 안 돼. 오늘 안 보이시네. 비타민 C 메가 도스. 그거는 오히려 뭐요? 해로울 뿐이야. 자,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정말 건강에. 참으로 중요한 비타민인데 과하면 안 돼요. 그 이제 여기 보시면 비타민 C가 한참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난리를 치다가 뚝 어떻게 그 비타민 C 유행이 바람이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C를 과량을 섭취했더니 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예. 신문에 기사가 떴어요. 비타민 C가 과량이 들어가면 예. 오히려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떴어요. 비타민 C 암 유발할 수도 있다. 이 기사가 딱 뜨고 그 비타민 C 유행이 싹 사라졌어. 아시겠죠? 그게 언제냐면 참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2001년 6월. 그래서 비타민 C는 완전히 끝났어. 그러더니 최근에 와서 또 이제 야금야금 비타민 C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일수록 과잉 섭취하면 안 돼.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예, 돼버리는 거죠. 그건 금물이에요. 자, 그래서, 템퍼런스, 절제. 아주. 운동에도 절제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공기. 공기, air. 공기가 반드시 있을 때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 자, 그러면, 콩 한 알이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점점 다 켜져서 드디어 콩나무가 되기 위한 기본 여건은 뭐예요? 영양, 물, 햇빛, 절제, 공기.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뉴스타. 콩은 뉴스타트 할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돼? 뉴스타만 하면 돼. 자, 이제 이게 이제 동물이라 칩시다. 동물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 동물이 왜 동물입니까? 운동 동자가 있으니까 운동해야지. 동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동, exercise,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사자니 뭐 이런 맹수들을 동물원에 가둬서 운동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 유전자 다 꺼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꺼지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냐면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들 다 꺼져요. 그래서 운동 못하도록 해놓고 암컷 수컷 사자를 같은 동물론 그 우리에 넣어놓으면 생식 기능이 없어져요. 임신 안 해.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교미도 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적 욕구가 다 어떻게 사라져버려. 왜냐하면 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래서 애들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쁜 암컷을 수컷방에다 갖다 넣어줘도 수컷은 너 왜 여기 있어? 그럼 암컷도 뭐라 그래요? 몰라. 하고. 성적인 어떤 욕구가 없어져 버려. 그 성 호르몬을 생산한 이제 암컷에게는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꺼져 버린 거야. 숫 사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을 생산 유전자가 꺼져 버려. 그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운동 안 하는 남자들은 성적 욕구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 아무런 욕구가 없으니까 비아그라 사 먹고. 예. 그래서 옛날 미국 신문에 한번 보니까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막 연락에 막 시작을 해. 그래서 마누라가 남편한테 물어보요. 이게 진짜 당신이야? 미아그라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니까 반드시 뭐예요?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 휴식은 rest. 네. 반드시 휴식이 필요해. 반드시 필요해. 네. 제가 어저께 컨디션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왠지 피곤해.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너무 바쁘게 막 지금 연구도 하고 막 쉬는 시간이 부족해. 휴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이 데리고 밤에 나가서 또 운동하고 아주 컨디션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좀 쉬려고 그랬는데 뭐 손님이 와서 밖에 나가서 그래서 오늘도 휴식이 좀 부족해. 그래서 오늘 밤은 운동 안 할 거예요. 그 사랑의 운동도 우리 이진규 직원한테 맡겼어. 근데 휴식 푹 반드시 필요. 이럴 때 휴식 안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한국 여성들은 휴식보다는 뭐요? 일단은 휴식해야 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터 먼저 끝내놓고 휴식하겠다. 그러다가 병 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은 제가 충분히 휴식을 이제 어떤 때 보면 저는 공부하다 보면 새벽 1시 반, 2시,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가 또 뭐, 이메일 보낼 때가 있고, 또 뭐야, 카톡 보낼 때가 있고, 보면 내가 아직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거지 하면 2시 반, 3시. 이렇게, 그걸 한 며칠 계속했어. 그랬더니, 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피곤해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동물들은 뭐를 해야 돼? 뉴스타를 잡는다. 여기다가 인간은 하나가 더 붙어요. 아주 중요한 트러스트, 신뢰, 트러스트. 신뢰, 신뢰는 믿음이죠. 그렇죠? 내가 뉴스타트를 배우고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나는 이 이론을 신뢰한다. 믿음이 간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을 신뢰, trust. 동물들은 신뢰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뉴스타만 해주면 돼. 식물들은 더 간단하고 뉴스타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말하는 영양, 운동, 물, 햇빛, 철제, 공기. 공기는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로 심호흡에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산책을 할 때도 이렇게 심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푹푹 내쉬고 또 들이쉬고 그러니까 칙칙 푹푹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심호흡하는 거예요. 푹푹 근데 우리는 흔히 뭐 호흡할 때 그냥 칙푹 칙푹 한 번 내쉬고 한 번. 그러니까 호흡이 반밖에 안 해. 그래서 근데 여자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수다 떠느라고 그렇게 바빠. 그래서 여러분 칙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 그래서 이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잊어버렸던 것이 또 다시 되살아나고.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기본 여건이 쫙 갖춰지면 어떻게? 그들은 생기가 쫙 왕창 들어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정말,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낳는 게 아니야. 이거는 생기가 존재한다는 믿음. 그리고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생기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기는 내 속으로 들어와서 꺼져 있던 망가졌던 작동 잘 하지 못하던 모든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심호흡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호흡에 신경을 쓰고 그 심호흡을 쭉 하면요. 어느덧 내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호흡을 신경을 쓰시고, 뉴 스타트. 곧 이 여덟 가지의 기본 여건을 잘 갖추셔서 여러분 꼭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